근데 오늘 특별히 네. 아주 따끈따끈한 신선한 네네. 종목 두 개를 들고 나오셨어요. 네네.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치. 저는 요새 그 세미나나 이런 데를 하면서 신규 상장주 중에 내년에 실적 성장세가 좀 가파르게 그렇죠.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그 두 종목입니다. M2i라는 종목과 그 PNK 피부 임상 과 피부 임상 연구센터라는 종목을 들고 왔는데 이 종목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실적 성장세가 좀 세게 나오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실적이 유망한 두 종목을 좀 네, 짚어주셨고 네네. 먼저 그러면 M2i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M2i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죠? 네. 그 간단하게 개요 먼저 좀 말씀드리면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좀 쉽게 말씀드려서 그 현장과 그 본사의 생산 정보 관리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좀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신규 기업들을 소개해 주실 때는 네네. 그 회사 기술의 차별적 요인이 뭔지를 좀 많이 물어보는데 아, 이 회사가 이러한 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분야에서 네네. 특별히 강점을 네네. 가지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그 강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호환성이 가장 좋다는 건데 호환성. 어떤 그 생산 정보 관리 시스템이든지 동사의 소프트웨어는 다 타사 제품 대비해서는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그 정보 시스템을 쓰는 업체들은 그 동사의 제품을 많이 이용하는 게 호환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그 M2i 제품 그림을 한번 보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네. 그 동사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장 기기하고 생산 정보 관리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시키면은 이제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거나 리포팅하는 데 좀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력 제품이 보니까 HMI랑 스카다라고 예. 좀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HMI는 우리가 하는 거는 네. 휴먼 머신 네. 인터페이스. 아, 예, 맞습니다. 그죠? 네네. 스카다는 제가 알기로는 저럴 거야. 아마 네. 슈퍼바이저리 네. 컨트롤 앤 데이터 애퀴지션. 아,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대충 네. 제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죠? 생산 관련한 네. 그 통제를 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역할, 네. 중앙 그런 통제 역할을 해주는 게 스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랬을 때, 네. 그 사실 이제 우리 스마트 팩토리가 포스트 코로나의 또 중요한 트렌드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실제로 이제 그 생산 현장에서도 노동 네. 집약도를 낮춰야 될 거고, 네. 공정도 단순화해야만이 이런 바이러스에 네, 대한 위험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포스트 코로나의 또 중요한 네. 뉴 노멀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 팩토리가 빨라지는 네.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 솔루션을 이 M2i가 공급하고 있고 네. 그 다른 솔루션과의 호환성이 강점이다라고 지금 우리 네. 박재일 연구원이 설명해 주고 계신데 네. 자 그렇다면 M2i에 대한 투자 포인트 네. 짚어주시죠. 예, 그 실적 성장세 주요 동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전방 산업을 매출 브레이크 다운 해보면은 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반도체 비중이 약 한 43%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과거 대비해서 투자를 좀 확대를 하고 있고 이 구간의 접어듦에 따라서 동사가 그 수혜를 좀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그 과거 3년 실적을 보시면은 과거 실적이 상당히 좀 슬로우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바로 그 전방 고객사가 투자를 좀 투자가 슬로우해지면서 동사의 그 수주도 좀 슬로우했었는데 이게 이제 다시 전방 고객사가 투자 확대됨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구간에 좀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동사가 반도체 익스포저를 낮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방 산업을 다각화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 있는 게 2차 전지 쪽으로 좀 의미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2차 전지 쪽으로 과거부터 그 납품을 하려고 컨택은 계속 해왔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좀 SK이노베이션 향으로 초도 물량을 납품을 했고 매출 규모는 아직 한 10억 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게 초도 물량을 납품하면서 레퍼런스를 좀 확보했다는 거에 좀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LG화학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빠르면은 연말에 LG화학 향으로도 초도 물량 납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도 물량 납품을 기점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물량이 좀 더 본격적으로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외에도 지금 현재 의약품이나 아니면
바이오, 자동차 등 다양한 전방 산업 쪽으로 레퍼런스를 구축 중에 있어서 이게 향후에 성장 그 향후에 동사의 실적 성장 그 모멘텀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딱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핵심인데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향으로 이런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 솔루션을 공급한다는 게 네. 특히 중소기업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거든요. 네네.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이 M2I라는 업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네.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느낌 하나가 들고 네. 또 하나는 사업 영역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반도체 네. 이외에도 그 배터리, 바이오 쪽까지 가겠다라는 건데 사실 네. 우리 한국 그 경제 상황에서 가장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가 네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니까 네네. 향후에 신규 공장을 더 많이 짓는 과정에서 네. 이 회사의 그런 수요처가 다변화되고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예, 맞습니다. 어쨌든 네. 회사의 규모에 비하면 적어도 HMI하고 네. 스카다 쪽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런 네.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 회사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오는 회사고 네. 네. 밸류에이션 매력은 어떤지도 좀 네. 짚어주시죠. 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 3년은 좀 슬로우했었는데 이게 실적을 과거 3년도는 실적이 뭐 미드싱글로 되게 슬로우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실적이 좀 가파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이고 올해 실적은 매출액 제 개인적인 추정치로 매출액 341억 원에 YOY 38.1% 성장, 영업이익 136억 원에 YOY 103%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그 실적 성장의 그 주요 모멘텀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 투자 확대에 따른 그 수주 물량 증가가 가장 큰 실적 성장 동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도 올해와 같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나가는 그 주요 동인은 앞서 말씀드린 삼성하고 하이닉스 투자는 내년에도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 확대에 따른 그 수혜 플러스 2차 전지나 아니면 바이오 쪽 신규 그 수주로 인해서 내년도도 실적 성장세는 지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한 11배 수준 정도로 11배 수준 정도인데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지금 통상적으로 한 20배 중반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비 견주어 봤을 때 밸류에이션 쪽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적을 보니까 매출은 사실 뭐 크진 않은데 300억대인데 아, 예, 영업이익이 130억 정도고 네.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예, 40%를 40, 예, 맞습니다. 넘는 네. 거죠? 네, 네. 그만큼 고부가 네.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네. 이 솔루션이라는 사업이 네. 그 규모만 좀 뒷받침되면 네. 충분한 또 이익률을 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그런 고수익성을 기반으로 이익 전망이 상당히 좀 밝아 보인다라고 네,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분명히 유망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M2I. 네. 일단 두 번째 추천해 줄 네. 종목은 기업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네.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네. 그 예. 어떤 회사입니까? 네. 이것도 먼저 기업 개요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장품 건기식 뷰티 디바이스 인체 적용 시험 그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임상 CRO 하는 인체 임상 CRO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 관련해서 위탁 연구를 하는 회사다. 예, 맞습니다. 건데 네네.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걸 할 것 같아요? 어떤 이 회사의 경쟁... 차별적 예, 요인은 네. 기술력은 무엇이냐? 예. 타사 기존의 임상 CRO 업체들은 그 임상 CRO 위탁을 받아서 임상 CRO만 그 위탁 받아서 임상 CRO를만 해줬다면은 그 동사의 강점은 이 CRO를 바탕으로 이 CRO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그 컨설팅까지 병행해주기 때문에 컨설팅을 같이 해주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설팅을 같이 하고 이 피부 임상 관련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빅데이터 기업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가? 네. 실제로 이런 임상 결과를 좀 많이 축적을 한 회사인가요? 예, 실제로 그 경쟁사들이 그 거의 다 영소업체들인데 데이터 건수가 100만 건도 안 됩니다. 근데 동사 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임상 피부 관련 임상 CRO 업체 중에서는 데이터 빅데이터를 약 한 500만 건 정도 지금 확보를 해왔고 이 500만 건이 국내 업체 중에는 가장 많은 건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빅데이터에 기반한 컨설팅 능력까지가 네. 이 회사의 차별적인 포인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드네요. 네네. 자 그랬을 때
이름이 긴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라는 네네. 기업의 투자 포인트 네. 짚어주시죠. 그 이 업체도 두 가지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내 2017년도에 국내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물 임상 실험이 가능했던 부분들이 이제 인체 임상 적용 시험으로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인체 적용 시험 서비스 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방 시장 상황을 봤을 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사가 전방 시장이 그 건기식, 뷰티 디바이스, 화장품 중에 코스메스티컬 시장이 좀 전방 시장인데 이 전방 시장이 코로나19 이후로 특히 건기식이나 뷰티 디바이스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로 특히나 시장이 지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하지만 코스메스티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장품 시장 안에서 가장 좀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연평균 한 12%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동사가 전방 시장 성장에 따라서 인체 적용 시험 서비스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좀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네. 인체 임상 시야로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네. 포인트는요?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사가 신규 지역 확대가 두 번째 포인트인데 지금 현재 매출 100% 내수 매출입니다. 근데 동사가 원래 내년 상반기에 바로 중국 진출을 염두에 뒀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좀 딜레이된 상황임에 예. 따라서 내년 하반기는 본격적으로 중국 진출을 계획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이 밑작업으로 지금 중국 현지 파트너사를 올해 선정을 하였고 파트너십을 맺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그 법인 설립하고 인증 신청을 중국 정부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신청이 떨어질 그 예상 시점인 하반기에 아마 법인 설립과 인증 그 인증이 획득된 전제 하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이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중국 신규 진출에 따른 모멘텀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수 기반이지만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해서 네, 향후에 또 성장성을 모색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사실 우리 박지열 연구원이 피부를 네. 얘기하고 화장품을 얘기하니까 좀 믿음이 안 가긴 하는데 네. 회사만큼은 분명히 좀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그랬을 때 이 회사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네. 어떤 상태입니까?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꾸준히 2017년도 이후로 실적이 30% 이상으로 매년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에서 매출액 175억 원에 YOY 40% 성장, 영업이익 92억 원으로 YOY 61%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회사도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군요. 네. 이 회사도 영업이익률이 타사 그 경쟁사 대비 높은 이유는 예. 컨설팅 자체가 용역 서비스다 보니까 인건비만 나가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좀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따라서 마진율이 상당히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네.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밸류에이션은 경쟁사 임상 CRO 업체들이 한 25배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동사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22배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밸류에이션적으로 밸류에이션적으로 보면은 이 포텐셜이 상당히 좀 업사이드가 크진 않은데 내년 그 성장세와 그 내년 그림을 그 스토리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회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그 박재일 연구원이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들이에요. 내년 성장이 그 주목되는 M2I와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이름은 약간 생소하지만 네네. 굉장히 그 경쟁력을 갖춘 유망한 네. 기업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듣고 나니까 드는 생각은 두 회사 모두 그 코로나 이후에 네네.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향후에 네. 좀 성장성이 유망한 그런 네. 기업이다라고 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 긴급하게 화이자 코로나 백신이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칠 영향과 성장 기업 분석팀의 신규 유망 중소기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만 보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식도 그동안의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좀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어서 빨리 백신과 그 치료제의 성과들이 앞당겨지면서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톡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박재일 연구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